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게임 교실을 할 건데요. 오늘은 무슨 게임이에요? 아무것도 오늘 없는데. 저기 멀리 가서 게임하는 걸 찍어봤어요. 아, 찍어봤어요? 네. 무슨 게임 했어요? 농구 게임을 했습니다. 오락실 가면 농구공을 던져넣는 게임이 아, 있거든요. 그런 게임 있어요? 네, 제가 왕년에 농구 좀 했었거든요. 왕년이요? 한 10년 전? 요즘에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농구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하는 거 지켜봐 주실 수 있죠? 제가 그거 보면 돼요? 네, 같이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못해서 못볼것 같아. 포비의 농구 실력은 어떨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네. 같이 말해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자, 보시죠. 자, 보시죠. 보시죠. 낚인 거예요? 네, 낚였어요. 레디, 액션! 큐! 오, 네, 이렇게 농구공을 튀기고 던집니다. 첫 번째 공. 우와! 두번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근데 한개 넣었는데 왜 2점씩 올라가요? 네, 원래 농구가 2점씩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왜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농구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22, 24. 아, 아니다. 저 점수구나. 네. 옆에도 점수 또 있어요. 저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내리고 있고. 흘러내리고 있네요. 네네. 점수도 올라가고 네, 있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잘하죠? 46, 지금 연속으로 몇번 넣었어요? 48, 45, 50, 53. 3점 올라가요. 3점 올라가요. 네, 이게 시간이 몇초안 남았을 때는 3점 인정을 해줍니다. 오, 네. 우와, 3점. 네, 그래서 지금. 3점. 아, 안 들어간 거. 들어갔어요. 네. 그거 들어갔어요. 83점까지 했고요. 끝났어요. 이게 50점만 넘기면 그 다음 라운드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제가 80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 골대가 바로 움직이는 진행합니다. 게요? 네. 두 번째 라운드는 핸디캡이 있어요. 골대가 움직인다는. 그래도 잘 넣으시네요. 칭찬하자마자 못 넣고 있어요. 역시 칭찬은. 들어갔다. 네. 아무래도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예전에 이거보다 잘했거든요. 던지면 다 그래도 많이 넣는 것 들어갔었는데. 같아요. 네. 많이 죽었습니다. 실력이. 우와, 집중 넣고 있어요. 네. 지금 150점을 넘겨야 그 다음 쿼터로 갈수 있어요. 그래요? 네, 마지막 쿼터입니다. 그 다음 쿼터로 가는 게. 쿼터가 마지막 게임이에요? 네, 아니, 쿼터는 원래 농구는 4쿼터까지 있는데 이 게임은 마지막 쿼터가 3쿼터고요. 3점쯤 올라가고요. 네, 이제 3점씩 올라가고 있죠. 150 넘길 것 같아요. 네, 150. 과연! 들어갔는데 카운트가 안 됐어요. 못 봤어요. 마지막 반대갔다. 네. 그래도 마지막 갔어요. 네, 두 번째 쿼터를 넘겼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네요. 네, 맞아요. 핸디캡은 이 쿼터부터 계속 그대로네요. 좀 지쳐 보입니다. 네, 아, 너무너무. 마지막 뺐어요. 공 잡아서 다시 넣는데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운동신경이 꽤 있는 편이에요, 맞죠? 맞아요. 뚱뚱한 거 치고. 방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점수 안 올라갔죠? 네. 저 기계가 좀 이상해요. 저를 싫어하나 봐요. 주작이에요, 주작. 뱅글뱅글 돌다 들어간 거 봤어요? 봤어요. 네. 과연 200점, 200점을, 200점. 200점을 200 넘겼어요. 와. 네,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데 212, 215. 215. 아, 마지막까지 218점. 하필 218점.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네, 꽤 잘하죠?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상인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안에 있는 오락실이거든요. 네. 저걸 400점 넘기면 영화표를 준대요. 안 준다는 말이죠. 주기 싫단 말이에요. 400점 넘기려면 진짜 농구 선수가 와야 될것 같아요. 넘기는 방법 알아요. 어떻게요? 저 기계 안에 들어가서요. 네, 계속 농구공을 달랑달랑달랑달랑 하면 돼요. 그 밑에서 농구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네네네.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400점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저보다 농구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상인동에, 대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에 가셔서 이렇게 농구하셔서 400점 이상 받으시면 영화 티켓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롯데 시네마 홍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돈안 줬어요. 아, 오늘은 용용이 선생님이 게임 교실이라기보다는 포비 선생님이 게임 교실인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 아무튼 게임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용. 빠이용.